요즘 고민은 좀 있어? 고민이라기보다는 바램은 한 가지고 내가. 와 최고다 최고 진짜. 드디어 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맛있다? 잘못 나왔어. 아. 이거.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밖에 소리가 나는데 여보랑 혜원이 있네. 빨래 기우고 있어요. 빨래. 항상 여행의 시작이 있으면 여행의 끝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맨날 항상 아쉬워. 벌써 2박 3일이 벌써 지나갔어. 또 집에 가야 돼. 저기 리조트 밖으로 보이는 정원 진짜 너무 이쁘다. 우와 진짜 멋있다. 오. 이게 햇볕에 반사되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와. 정말 예쁘지? 와, 진짜 예쁘다. 그냥 그림이야. 그냥 예술 작품인 것 같아. 진짜로. 혜원아, 우리 혜원이는 이번 2박 3일의 짧은 여행 어땠어? 너무 재밌었고 휴양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편안해. 맞아. 혜원이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영어 많이 늘리기? 그게 이제 새로운 해 2024년의 계획이야? 그럼 요즘 고민은 좀 있어? 미래에 대한 고민 조금 있고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길을 잡아서 괜찮은데 진짜로? 네. 그때는 혜원이가 미래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걱정하고 고민했잖아. 요즘에는 조금 길이 잡힌 것 같아서 좋아요. 아니 조금 더 안심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냥 안녕. 우리 주원이는 여기 필리핀에 살면서 고민이 있어? 고민이요? 전 없어요. 아 진짜로? 오 굿! 우리 주원이는 벌써 필리핀 사람이 다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근데 엄마가 보기에도 고민이 없다는 건 아직 어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필리핀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치? 예민한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봤고 계획도 들어봤는데 그냥 좋다. 나한테도 한번 물어봐줘. 고민이라기보다는 바램은 한 가지고 내가. 바램은 우리가 건강해서 여기 필리핀에서 계속 쭉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바램. 너무 이쁜 나라야 필리핀은. 나 세상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래를 개우려고 나왔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늘을 봤는데 정말 나무가 막 야자수 잎이 막 흔들리는 그 소리가 맞아. 와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 우리 어린 시절에 보던 하늘이잖아. 근데 필리핀에서 매일매일 이걸 보다 보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행복했어. 여행 일정을 마치고 집을 가지만 우리 집도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니 구독자분들이 한국도 이쁜데 왜 필리핀에서 살고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 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림 같은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원스맘이 추위를 엄청 싫어해요. 맞아. 그냥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공기 자체가 달라. 지금은 나 어렸을 때는 한국도 깨끗했지. 엄청 깨끗하고 엄청 공기가 좋았어. 그리고 이게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 그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장점도 엄청 많아. 장점도 많지. 매 체리블라썸. 매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이쁜 환경들이 있는데 단점도 많아. 이게 기후 변화가 계속 되면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각각의 한국도 이쁜 것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필리핀만의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런 필리핀의 너무 자연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필리핀에서 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정말 많이 있잖아. 이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필리핀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
맞아. 나는 그 생각이지. 체크아웃을 하고 있군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ir. 체크아웃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일찍 가서 뭐 해? 커피 먹고 가자. 그러자. 어. 제가 여기 옆에 커피 맛있는 집을 발견했어. 여기는 있잖아, 커피가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어. 몰라, 그냥 나는 너하고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여기 리조트가. 근데 여기 샌드위치도 맛있었어. 샌드위치 먹자. 그럴까? 어, 먹자. I'm so hungry. 리조트. 따라란 다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커피 먹으러 가자. 아, 여기도 저희 옆에 있는 리조트인데 다음엔 또 여기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오, 해변 봐. 진짜 너무 이쁘다. 최고다. 와, 최고다. 최고 진짜. 나 진짜 아, 이게 카메라에는 다 안 담기지만 햇빛에 비치는 바다. 맞아. 이게 정말 예뻐. 너무 멋있다. 여기도 리파 리파 허지인데 여기도 스타일이 엄청 이뻐. 이쁘고 넓어. 리파라는 게 뭐지? 이런 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 지붕이 리파인가? 그럴 수. 그치? 초보 필리핀 사람입니다. 맞아. 아, 예쁘다. 진짜 예뻐. 우리 다음에 여기 한번 머무르자. 그러자. 드디어 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의 클럽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맛있겠다. 와, 근데 양이 엄청나. 그치, 양이 엄청나.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커피를 받았는데 잘못 나왔어. 어제 시킨 커피가 아니야. 다른 커피가 나와가지고 다시 만들어주신대. 맛있다. 맛있다? 샌드위치는 건강한 맛으로 먹지. 맛있다. 너무 배고팠나? 근데 어제도 맛있었어. 맛있다. 우리가 지금 배고프긴 해요. 튼실해. 알차. 이거. 오. 먹어봐. 맛을 봐. 커피를 다른 걸 갖다 주셔가지고 다시 왔거든, 커피가. 네, 어제 먹었던 그 커피가 아니야. 그니까? 근데 그 커피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먹는다고 얘기했어. 이것도 맛있어. 그래, 그냥 먹고 하자. 그래. 커피 중독자.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생활로 또 돌아가야지. 그래. 애들이랑 좀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안녕. Today's happy day is passing through.